아웃사이드 미러를 접고 들어갔다가 다시 펴고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주차를 하는 동안, 주행하는 동안은 이 아웃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은 아웃사이드 미러를 접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이 버튼을 누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고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도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주차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이 있거나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주차하는 것이 좋은지, 오토 파킹 시스템이 있으면 활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서라운드 뷰를 활용해서 주차하는 법을 지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를 할 때 가끔 아웃사이드 미러를 접고 들어갔다가 다시 펴고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자주 있는 곳은 아닌데 기둥이나 모퉁이에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좁을 때 가끔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시동을 끄면서 자동적으로 이 아웃사이드 미러는 사실 접히게 되죠. 주차를 하는 동안, 주행하는 동안은 이 아웃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접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차를 해서 지금 아웃사이드 미러를 접었다 폈다 해보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주차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거치대에 한번 고정을 시켜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이 아웃사이드 미러를 접는 데 쓰는 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 잘 보세요. 이 버튼이 펴졌다가 오므려졌다고 합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를. 그리고 기능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차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갑니다. 운전을 하고 나가고 주차를 할 때에 약간 창문을 여는 것이 좋아요. 비가 온다 그러면은 물론 많이 열면 안 되고요. 조금만 여시는 것이 좋고요. 이 정도로. 근데 아예 열라 그러면 이 어중간하게 이렇게 여놓으면 오히려 운전에 방해가 됩니다. 아예 내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조금만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미러가 확실하게 보이게 해야 됩니다. 중간에 가리시면 안 되겠죠. 이게 그라스가. 자, 그러면은 이제 주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하는 구역이 지금 잘 보이죠. 여기에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운데로 들어갈 건데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만약에 지금 뭐 아웃사이드 미러가 기둥이나 벽에 걸리게 된다 그럴 때, 이때는 비가 오지 않고 그럴 때는 실내에서 주차를 할 때는 완전하게 내리시고 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거 만약에 이 지점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이 미러를, 아웃사이드 미러를 접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이 버튼을 누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고, 네, 여기 다 보이잖아요. 굳이 아웃사이드 미러를 안 보고도 들어갈 수가 있죠, 여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장애물을 벗어놨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주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 표시가 납니다. 장애물이 그 완전 뒤에 바가 있는데 푹 펴고 들어갈 때까지 완전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도올려 투스 안에 주차하는 방법, 그 다음 이 중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킹 브레이크를 채웁니다. 그럼 여기에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오죠. 브레이크라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발을 한번 뗍니다. 풋 브레이크를 받고 있던 발을 떼고 다시 풋 브레이크를 갖다가 밟습니다. 끝까지 미시고 그 다음에 파킹을 누르시면은 이러한 형태로 바뀝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주차하는 방법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미러는 한 번 더 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펴놓으셨다가 나중에 주차하고 시동을 끄시면은 그때 접으시면 자동으로 접을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잘못하면 이 벽에 닿습니다. 다 벽에. 벽에 닿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 앞사이드 미러를 접어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접어주는데 이렇게 접어주면은 사실은 이 아웃사이드 미러를 보지 않고 이 카메라에서 비치지는 서라운드 뷰를 갖다가 활용하시면 됩니다. 잘 나와 있죠? 서라운드 뷰. 잠깐 방향 조정을 해볼까요? 서라운드 뷰를 활용해서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들어가서 이렇게 서라운드 뷰를 활용해서 들어오면은 완전하게 들어오죠. 저 차선에 들어왔죠. 사실 이때는 이미 아웃사이드 미러 지금 켤 수도 있어요.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기둥 저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둥 바로 앞에 있던 저 기둥, 요 기둥 때문에 지금 그랬던 거거든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를 갖다가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등원료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주차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좁은 공간이나 장애물이 있을 시에 어떻게 주차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본 것입니다. 특히 오토 파킹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서라운드 뷰를 활용해서 아웃사이드 미러를 접고 주차를 하시면 편리하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